1982년 국일 가스켓 공업사로 시작한 국일 인토트는 가스켓과 커플링을 주로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미래지향적 경영, 인간존중의 경영, 고객지향적 경영이라는 경영 이념 아래 풍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통한 고품질과 합리적 가격의 제품을 생산하여 창업 이후 현재까지 눈부신 고속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일 인토트는 국가와 인류, 직원의 행복을 1등으로 생각하는 꿈과 열정이 살아있는 회사의 사명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 환경산업 역량 강화, 선제적 투자 및 업계 리인, 해외 매출 증대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또한 창조 혁신, 도전 정신, 의사소통을 핵심 가치로 긍정적 사고, 주인 정신, 상호 신뢰의 역량을 강화하여 2017년 매출 700억, 해외 매출 비중 20%, 이익률 20% 이상 달성이라는 W71을 경영 목표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국일 인토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R&D 투자와 품질 의식 제고로 환경기술 산업의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 성장하겠습니다. 가스켓은 화공 압력 용기 및 산업 배관, 밸브 및 각종 조인트 실링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메탈, 세미메탈, 넌메탈 시트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스켓은 유체의 종류와 압력 및 온도, 재질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기술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가스켓은 누설이라는 문제점이 야기되며 크게 전면 누설과 침투 누설 형태로 나타나집니다. 다음은 가스켓 제품군에 따른 용도와 특징, 세부 제품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링 조인트 가스켓은 고온, 고압 배관 및 저온, 가스 배관에 적용되는 제품으로 ASME B16.20 및 API 6A 규격에 따른 오발, 옥타고날, RX, BX 타입의 B규격, 렌즈 리잉 등 여러 형상의 제품들이 생산됩니다. 웰드링 가스켓은 고온, 고압은 물론 절대 누설되지 말아야 할 유독성 기체를 다루는 용기에 적합한 가스켓입니다. 셀렉티드 가스켓은 현재 정유산업 고도화에 따라 기존 스파이럴 와운드 가스켓, 더블 자켓티드 가스켓을 사용하던 곳에 새로이 적용되어 현재 많은 압력 용기에 적용되고 있는 가스켓 타입입니다. 하이플렉스 가스켓은 국일의 30년 기술이 집약된 제품입니다. 하이플렉스 가스켓은 기존의 열 교환기에 장착되던 가스켓들의 문제점에 꾸준한 개선으로 개발된 가장 뛰어난 가스켓으로, 슈이트 가스켓의 단점이 개선된 더블 자켓티드 가스켓 생산과 이후 스파이럴 와운드 가스켓과 셀렉티드, 컨벡스 타입 가스켓까지의 모든 단점을 보완하여 탄생된 제품입니다. 튜브와 스파이럴 와운드, 튜브, 마지막으로 자켓으로 이루어진 안정적 구조의 하이플렉스 가스켓은 스파이럴 와운드와 더블 자켓 히드 가스켓의 파손 위험과 복원력의 단점을 개선, 80%의 복원율과 높은 온도와 사용 압력으로 편평도 불량 개소와 열 교환기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 시에도 우수한 실링성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고품질의 하이플렉스 가스켓을 통해 대한민국 내 유수 기업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 등 전 세계 고객사를 확보, 전 세계 열 교환기 제작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의 열 교환기 시장에서 가스켓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파이럴 와운드 가스켓은 가장 많이 쓰이는 독일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국내 최고의 생산 캐퍼시티를 자랑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를 충실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인슐레이션 키트는 전기적 절연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형 재질 프렌지 및 볼트 사이의 금속에 부식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당사는 절연성이 우수한 GRE 자재를 사용하여 더욱더 향상된 절연성을 충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더블 자켓티드 가스켓은 저압용 용기에 적용되어지며 정확한 성형 작업으로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요시 패킹은 자체 기술력으로 고착성 및 녹발생을 극히 억제한 제품을 생산하여 산업용 밸브의 실링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많은 밸브 업체에 공급 중입니다. 넌메탈 가스켓은 온도, 압력, 적용 유체에 맞는 재질을 선정해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공급원을 가지고 있는 당사는 고객이 원하는 넌메탈 제품을 신속하게 수급하여 정확한 가공으로 종합 가스켓 메이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교환기에 실제 가스켓을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인터트의 커플링은 쉽고 빠르게 접합이 가능하며 고기량자 및 특수장비가 필요 없는 비융착, 비접착식 볼팅 공법으로 작업시간이 짧고 간편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당사에서 생산되는 커플링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환봉 연결구는 오폐수 및 오수용으로 사용되는 PE 이중벽관, 복층벽관, 충진벽관 및 유리섬유 복합관 등 하수관 연결 시 사용됩니다. LS 환봉 연결구는 케이스 및 볼트가 스테인리스 재질로 내구성,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우선 시공 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연결구 폭만큼 파이프에 페인트 마카로 마킹을 합니다. 러버를 한쪽 파이프에 삽입한 후 파이프 두 본을 일직선이 되도록 맞대기하고 마킹된 선에 당겨 맞춥니다. 러버의 폭에 맞춰 케이스를 감싸고 스패너와 복서 렌치를 사용하여 중앙의 볼트부터 체결하여 조임합니다. 적정 조임 토크 및 잠금 유격을 확인한 후 시공을 완료합니다. BTL 환봉 분리형 연결구는 LS 환봉 연결구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T자 형태의 볼트와 분리형 바를 적용하여 하나의 공구로 시공이 가능해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우선 시공 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연결구 폭만큼 파이프에 페인트 마카로 마킹을 합니다. 러버를 한쪽 파이프에 삽입한 후 파이프 두 본을 일직선이 되도록 맞대기하고 마킹된 선에 당겨 맞춥니다. 러버의 폭에 맞춰 케이스를 감싸고 스패너 및 오픈 렌치를 사용하여 중앙의 볼트부터 체결하여 조임합니다. 적정 조임 토크 및 잠금 유격을 확인한 후 시공을 완료합니다. LS 분기구는
하수 본관과 분기관을 연결하는 제품으로 하수의 누출로 인한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 및 빗물 등 유입수로 인한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LS 분기구는 자체 경사면에 따른 내부 수밀 구조를 적용한 특허 제품으로 다양한 관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관에 천공할 위치를 표시하고 천공기를 사용해 천공한 후 이 물질을 제거합니다. 천공된 분기공에 분기구의 와시어가 본관에 밀착되도록 제품 해체 없이 그대로 삽입하여 안착시킨 후 와시어를 한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하부 너트를 조임 공구로 조임하여 분기구를 본관에 고정 결합합니다. 분기관을 분기구 내부로 삽입한 후 상부 너트를 조임하여 분기구에 분기관을 고정 결합하여 시공을 완료합니다. LS 가변 엘보는 분기구 및 오수바지 직관에 삽입 장착하여 필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 시공 시 발생되는 각도 오차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전방향으로 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각도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수용 클램프는 상수도, 공업, 농업 송수관, 오일관으로 사용되는 강관, 주철관 등 파이프의 누수 방지용으로 사용합니다. 보수용 클램프는 수밀부가 벌집 밀폐 구조로 되어 있어 우수한 수밀 성능을 가지며 누수 부위에 별도 가공 없이 시공이 가능해 긴급 수리 시에 용이합니다. 파이프의 손상 및 누수 부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누수 부위가 러버의 중앙에 오도록 클램프를 위치시켜 볼트를 체결합니다. 볼트를 적정 토크로 고르게 조임하여 시공을 완료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무한 경쟁의 시대. 저희 독일 인터투의 모든 임직원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 보다 나은 미래. 독일 인터투가 만들어갑니다.